틱톡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 밑에 사람 얼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이 변하죠? 이걸 누르시면 원하는 거를 보이시죠? 새로 나온 게 있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15초, 60초, 3분이 있어요. 보통 15초를 하고, 노래는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노래는 아무거나 노래를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5초 동안 찍어도 되고, 더 적게 찍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딱 멈추고 체크를 누르시고 여기 편집에서 이렇게 편집을 줄여서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편집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저장을 안할 거니까 필터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 편집 효과는 이거를 꾹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다시 취소하려면 이렇게 꾹 누르고 많이 있어요. 편집 효과가 예, 이렇게 해서 또 저장을 누르면 되고요. 그 텍스트는 위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거를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편집 시간 설정까지 할수 있습니다. 시간 설정은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원하는 기간에 하고서 체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커도 많습니다. 하트도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펼쳐가지고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 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리를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볼륨, 여기서 오리지널 사운드를 줄이시면 소리가 안날 거고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눌러주시고요. 해시태그를 넣으시고 저는 나만으로 해놨어요. 나만으로 한다는 건 비공개고 이거는 친구끼리 볼수 있는 거는 다 공개라는 거예요. 나만 하고서 여기 고급 설정 가시면 디바이스 저장이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게시를 눌러주셔야 돼요. 게시. 이 빨간 거 게시를 눌러주셔야지만 이게 모든 작업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핸드폰 갤러리에 나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찍어서 올릴 때는 이렇게 썸네일을 미리 볼수 있는 화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점을 사람들이 클릭 유도할 만한 걸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썸네일을 바꿔서 바로 게시하면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비공개했다가 비공개를 했다가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어서 찍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어서 찍어서 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또 하면 돼요. 취소를 하면 마지막 클립 마지막에 찍은 거 지운다. 이거 이제 원래대로 돼버렸죠? 여기 보시면 비공개 이런 게 있어요. 비공개로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기 수정을 누르시면 삭제도 되고 개인정보에 공개도 되고 동영상 저장도 됩니다. 이거를 제가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모드로 해놓으시고 자, 제 영상이 공개가 됐나 볼까요? 여기 보면 공개가 됐죠?